정유명 이사장도 또 합류해 주셔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예.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유명 이사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다 회색이네, 회 양복이. 아, 좀 그래, 양복 주머니 좀 바꾸고 봅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고, 그래요? 저는 가끔 온 사람들 제가 맞춰야겠네요. 양복이라는 색깔이 참 천편일률적이에요, 그죠? 네. 오늘 하필 또 좀 긍정적인 제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무슨 뭐 제가 행카치까지 또 회색을 하고 단복이 와가지고. 단복처럼, 뭐 유니폼처럼 저희가 맞춰봤는데, 뭐 좋습니다. 추석 유니폼이라고 치고. 자, ENF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제 반도체 이슈 몇 가지 들어드렸잖아요. 근데 단복뿐 아니라 오늘 주제도 비슷해서 그래요? 조금 예. 뭐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ENF 테크놀로지는 뭐 앵커께서도 가장 좋아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렇죠. 이따가 에스믹에 네, 대한 그 SMIC. 예, 거기에 대한 또 추가 제재안이 좀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상당히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인데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꽤좀 받았던 부분,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네. 저는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매니저께서도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반등 탄력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연휴 지나서까지도 그리고 이 공시 자체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시입니다. 이 설비 투자. 예, 소비지 소비 소부장 이 섹터 중에서는 이 설비 투자에 대한 공시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 가장 좀 모멘텀이 될수 있는 그런 공시인데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외부 자금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자기 네, 자금으로 그렇죠. 공이 시설 증대를 좀 한다는 것은 뭐폼 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캐파를 증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고. 굉장히 큰 호재인데도 호재의 역할을 뭐 시장 여러 가지 그렇죠. 때문에 네. 묻혀버렸다 그래서 아쉽다 예. 이 얘기는 근데 이제 뭐 거기에 조금 있었고. 촉매제가 될수 있는 게 이제 또 추가 제재안, 그러니까 사실상 화해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또 나왔기 때문에 좀 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ENF 테크놀로지 받고. 자, 오늘 뭐 일반 장전까지는 아니고 네, 오늘은 사실 종목은 저는 뭐 기업은 많이 있긴 한데 네. 선택을 못 해가지고 두 분께 오늘은 역할을 좀 드리고 네. 그냥 타이틀 잠깐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미국의 이제 지상 최대 정치 쇼가 펼쳐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에 29일 현지 시간이니까 뭐 우리 시간으로 30일쯤 되나요? 네. 요즘 또 시차 때문에 시간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TV 첫 토론회가 열리고요. 세 차례 열린다고 합니다. 광고 없이 90분간 6개 주제로 맞짱을 뜨는데 과연 격렬한 반응에 시청자와 하여튼 그 광고 아뭐 시청하신 분들 네, 어떻게 판단할지 바이든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좀 많이 앞선다고 하죠. 예, 경협주의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한 8%포인트까지도 늘어났다고 뉴욕타임즈가 오늘 아침에 또 보도를 했는데 야후뉴스 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주의 54% 유권자들이 이제 시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건 맞는데, 그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한테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저 이벤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북한의 재료가 지난 주말에, 결국에는 북한에서 이제 사과를 하는 그 제스처가 나왔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아마도 미국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네, 있을 거예요, 감안하지 않았나 정치적으로는. 네. 싶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 토론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의 영향은. 누가 승리할지 모르죠. 근데 뭐 저는 미국 대통령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머릿속 저 끝에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지난 힐러리 클린턴과의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그 TV 그 토론 보면은 참 웃기게 합니다. 정치인들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도록 그렇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쇼죠, 쇼. 네. 어쨌든 바이든의 지지율이 주가에는 좀 변수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황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간다고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나라는 부분은 뭐 반드시 있습니다. 뭐 법인세율을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건드리겠다라는 보면 대기업들, 그런 것들이 있기 미국에 때문에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트럼프도 그만큼의 이제 안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공약으로 가는가로 좀 시각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바이든 쪽으로 본다면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접근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뭐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그런 이런 좀 섹터 쪽에서는 심리적인 요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후보가 우세일 경우에는 그렇죠. 수혜를 받는 섹터로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죠. 어쨌든 뭐 기업들한테 세율 높여서 그 복지로 좀 쓰겠다라는 큰 그 기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TV 토론 이후에 조금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국내 바이오 시밀러 빅2 회사들의 주가가 좀 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셀트리온은 합병 이슈까지 지금 또 나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바이든의 지지율이 좀 이렇게 개선이 좀 된다고 하면 주가의 위치도 그렇고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셀트리온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이런 쪽에는 부담 없이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물론 뭐 태양광이나 수소 뭐 전기차 뭐 풍력 이런 쪽에 에너지 관련 쪽에서도 자극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 종목들의 자리가 이렇게 좀 만풍 놓고 이렇게 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매수를 쉽게 클릭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좀 시밀러 쪽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격차를 좀 줄인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앵커께서도 짚어주셨듯이 오히려 저는 대북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역시 이제 대북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정권이 역대 민주당 정권이 상당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상당히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트럼프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와 이런 뭐 또 백신 이런 카드가 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좀 자극이 될 만한 그런 이슈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북한과의 좀 평화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그 사인을 계속해서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TV 토론을 잘해서 좀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시밀러, 헬스케어 이런 쪽이 좀 강할 것 같고요. 트럼프 쪽이 격차를 좀 줄이는 모습이 좀 나온다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좀 이 정치공학적으로 좀 얽혀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직관적으로 남북 경협, 대북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생각은 어때요? 물론 원대하게 거시로 보면은 사실 누가 당선이 되든 미국과 중국 간의 불협화음은 계속 끌고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좋지 않다. 부담이 된다. 이렇게 뭐 일부 매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호한 분석이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이제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가 또 정치적인 이슈를 함께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쟁점일 것 같거든요. 일단은 주식 시장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이제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마치 이제 지구가 끝날 것처럼 그런 평가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그러고 난 이후에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되고 나서 그리고 상당히 이제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이제 많이 좀 그 또 실현을 시키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뭐 역대 유례 없는 랠리를 좀 펼쳤죠. 저는 뭐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대선 전에는 그 당선이 된다라는 이슈 자체가 여전히 이제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다만 앞서 이제 우리 차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각 섹터별로 각 업종별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좀 더 공격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정책 희비가 좀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큰 파장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아직 높다라는 그런 이제 뭐 의견에는 저도 이제 한 표를 좀 드리고 싶고 역시나 뭐 대선 TV 토론회가 어찌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정치 구단 바이든 후보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협상의 기술이라는 뭐 책을 쓴 그런 사람이잖아요. 역시나 TV 토론회에 나와서 두 사람이 어떤 이제 설전을 벌일지가 상당히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최대 정치 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야말로 뭐 저는 시청률도 대박을 좀 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가 딱 시작되는 30일부터 이제 대선 토론이 딱 첫 번째 토론이 시작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뭐
주가도 종목도 이제 조금 언급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바이든 후보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이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탈퇴했잖아요. 뭐 그거 외에도 많은 이제 환경과 관련된 뭐 단체들한테 엄청난 이제 비판을 받을 정도로 환경보다는 경제적인 실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좀 내놓은 사람이고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을 많이 좀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나 저는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10월 지나고 나면 TV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또 그린 뉴딜 펀드 또 출범과 관련된 이슈도 다시 한번 또 재부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태양광, 수소 이런 이제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름대로 좀 괜찮아 보이고요. 다만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 좀 감안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이제 차장님이 지적해 주던 것처럼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당연히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업종별로 보면 가장 좀 차이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업종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다. 특히나 저는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쪽은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임상 2상 이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희귀 질환이라든지 패스트 트랙이 지정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오바마 케어를 이제 개성한다라는 차원에서 미국 민주당의 이제 정책 기조들을 잘 봤을 때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보급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의료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다루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두 가지를 이제 공통적으로 좀 담고 있는 게 패스트 트랙이 이제 지정되어 있는 의약품들 그리고 희귀질환 의약품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들의 가치가 분명히 좀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아마 바이든 후보의 이제 정책 수혜주로 뭐 손색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뭐 조금 비겁한 선택이긴 하지만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을 공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전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또 개승한다라는 차원에서 또 혹은 본인의 치적을 이제 완전히 이제 정점을 찍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개성 발전을 시킬 거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백악관에 남아 있는 게 상당히 좀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무거운 주제를 꺼내가지고, 네 이게 또 정치 토론회가 되면은 좀 그러니까 테마주도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테마? 예. 무슨 테마? 뭐 한성기업, 마이크로프렌드 이렇게. 네. 아, 그건 뭐 바이든 관련. 바이든 대표랑 이제 시라큐스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올랐던 종목인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한성기업이. 네. 예, 상당히 이거 왜 올랐어?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대학 동문이라는 이런 좀 그래요. 뭐 그냥 한해 가시거리로 정도 네. 정도로 얘기하고 너무 무거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니에요. 예. 뭐 할 게 없으니까 일단 이번 주에 그냥 그 사실 저 이벤트가 있는 건 맞고 네. 시장 해석이 지난 금요일 뉴욕장을 보니까 뉴욕 사람들도 고민을 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좀 전향해 갖고 셀트리온 네. 얘기를 잠깐 아까 뭐 바이오시밀러 얘기를 했지만 네네.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신은 아니고 합병을 완전히 지금 결정한 거는 네. 아니잖아요. 공식화시킨 거죠. 공식화.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공식화시킨 거죠. 네. 네, 셀트리온 3사의 합병 가능성. 시가총액 52조 원의 뭐 종합 제약사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합칠까요? LG화학은 쪼개는데. 합치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예,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털어내고 사업 포효라를 하겠다. 뭐 R&D에서 유통까지 원스톱 체제를 하겠다. 뭐 서정진 회장의 지분 관련된 이슈가 모호함에 대해서 풀어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들은 나오는데 네.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래요. 네,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이 있기는 있어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그동안에 뭐 공매도에 정말 좀 많이 시달렸고 최근에도 이제 JP모건에서 매도 리포트가 또 나왔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일감 몰아주기 여기서 만든 거 그 니네들끼리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분식에 대한 저주머니 네. 왔다 그렇죠. 갔다. 분식에 대한 논란들도 좀 많이 있었고 이런 것들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하나로 그냥 합치는 게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는 가장 좀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워낙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또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굳이 나눠 놓을 필요가 없는데
뭐 이게 지금 만들 때부터 이제 쪼개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에 대한 시너지를 이제 좀 기대한다. 뭐 여기까지는 소위 말해서 오피셜 회사에서 뭐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고 저는 당연히 이제 서정진 회장의 2세 승계가 가장 좀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승계를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이제 어떤 득실이 좀 될 거냐. 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차차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들이 반응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은 가격 제한폭이었나? 네. 뭐 가장 수혜가 된다는 이제 이런 이제 합병 비율이 누구간에 네. 어떻게 믹싱을 하는지는 나오지는 그건 않았지만. 아직 이제 공식화되는 뉴스가 있어야지만 좀 네. 가능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네. 셀트리온보다는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막연한 주주 측면 기존 주주들 예,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건 좀 개장 준비할 때 또 한번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대선에서 셀트리온까지 가봤는데 네. 그냥 뭐 엄한 다리 긁다가 지금 끝내는 것 같긴 한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하여튼 뭐 시간은 또 다 돼가지고 김영민이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뭐 ENF 테크놀로지가 제일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나 이제 또 IT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에 좀 살아나야 우리 시장이 네. 확실하게 저점을 좀 잡았다라는 시그널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미국 시장에 이제 기술주들이 반응이 들어왔다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반응을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추석 연휴 앞두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 딱 이틀밖에 없잖아요. 제발 오늘은 좀 양봉 마감하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부터 짧은 뭐 이틀 동안의 영업이긴 하지만 이번 시장을 또 잘 대응을 해놓으시고 추석 연휴까지 미리 좀 대비를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런 전략들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함께해 주신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